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알기 쉬운 대승불교사를 공부하는 소훈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17강을 했고요. 오늘은 18강인데요.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변천해 갔는지 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8강에서는 우리가 중국인 승려의 한략, 그리고 이제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지한 300년 정도가 지나면서 중국 승려 중에서도 특출하신 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국 불교가 이제 나름대로 중국인 승려들에 의해서 교단이 형성되어 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처음에 안세고 스님과 지루가참 스님에 의해서 경전들이 번역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중국인들이 불교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노장 사상을 이용해서 불교의 공사상을 이해하는 격이불교 시대를 맞이했다가 401년에 구마다집 스님께서 장안에 오시면서 이제 격이불교를 넘어서서 바로 공사상을 이해하는 그런 불교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집 스님께서 장안에 오신 그 무렵에 중국 불교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오늘은 중국인 승려의 한략 중에서도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하신 도완 스님, 그리고 여산 혜원 스님, 이두 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시겠고요. 세 번째는 법현 스님이신데요. 법현 스님은 이 처음에 인도나 중앙아시아에서 많은 역경승들이 중국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이제 중국인 승려들이 다시 인도에 가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구법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 시기에 가장 유명한 첫 번째 법현 스님께서 인도에 가셔서 법을 구하시는 그런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도완 스님, 그리고 혜원 스님, 그리고 법현 스님에 관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도완 스님인데요. 이 동진 시대의 남방 불교를 이끈 두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도완 스님이십니다. 도완 스님은 312년에 태어나셔서 385년에 입적하신 분입니다. 근데 스님께서는 원래 북쪽 지방, 이때가 우리가 남북조 시대거든요. 그래서 남조와 북조가 나뉘는데요. 스님이 태어나시기는 원래 북방 하북 지방에서 태어나셨다가 12세에 출가하게 됩니다. 근데 스님께서 이제 워낙 이게 총명하고 영민하시긴 했지만 얼굴이 좀 못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했더니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인물이 잘 나야 되는데 인물이 몰라니까 별로 이렇게 인물이 못 나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 눈에 이렇게 얼른 띄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승이 별로 이렇게 도안 스님을 이렇게 별로 그렇게 눈여겨 보지를 않으셔서 거의 3년 동안을 밭에서 일을 시켰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인물도 못 나고 이렇게 사람이 왜소하니까 앞에 나서지 말고 넌 뒤에서 이렇게 밭일이나 좀 해. 이렇게 해서 이제 3년 동안 밭일을 하시게 됐는데 스님은 한 번도 이제 밭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3년을 밭일을 하시다가 3년이 지나서 어느 날 스승에게 가서 스님 저에게 불경 경전을 한 권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스승이 이제 한 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스님이 밭일을 하는 사이사이에 워낙 총명하시니까 그 경전을 다 외운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다음날 또 다른 새로운 경전을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스승이 너무 놀래잖아요. 하루 만에 그걸 다 읽었을까? 그래서 그럼 네가 하루 만에 그걸 다 읽었느냐? 그랬더니 제가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 앞에서 그 어제 주신 그 경전을 다 외웠더니 스승이 그때서 눈이 번쩍 띄어서 그 도안 스님에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행자였었거든요. 이제 계를 수하고 그다음에 그 도안 스님의 그 총명함을 아시고 이제 다른 스승에게 가서 공부를 하기를 권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가장 유명한 불도징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불도징 스님은 이 중앙아시아 구좌국 출신의 스님이신데요. 310년에 중국에 오셔서 여러 신통을 보이셔서 중국 사람들에게 불법을 많이 이렇게 전파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스님이 귀신을 이렇게 부리기도 하고, 물에서 연꽃이 이렇게 피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신통을 보여서 이 중국 사람들이 불법에 귀의하도록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근데 스님은 이
이 신통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경전도 굉장히 심신미묘하게 설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율이 청정하셔서 만인의 사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도안 스님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불도정 스님에 기해서 제자가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도안 스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도안 스님이 먼저 은사이신 스승의 그 의견에 따라서 불도정 스님의 이제 문화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도정 스님을 친견하게 됩니다. 근데 두 분이 워낙 박식하신 두 분이 만나가지고 처음 만나자마자 하루 종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너무나 놀랄 정도로 그래서 하루 종일 대화를 하고 이제 불조정 스님께서 도안 스님이 아주 탁월한 식견을 인정하시고요. 도안 스님이 불조정 스님 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안세고 스님의 선법 경전과 그 다음에 지루가찬 스님의 반야경 경전들을 다 통달하시게 됩니다. 통달하시고 거기서 이제 주석서를 쓰게 돼요. 그래서 그 주석서를 통해서 이 도안 스님께서 굉장히 유명해지셔가지고요. 많은 제자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격이불교에 대해서 공부할 때 구마라집 스님이 장안에 오시기 전에 격이불교가 굉장히 장안에 퍼져 있는데 40세에 처음으로 이 격이불교에 대한 회의를 품으신 분이 바로 도안 스님입니다. 그래서 격이불교로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품고 나름대로 공사상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북방은 남방과는 달리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전쟁에 휩싸이다 보니까 스님이 53세에 북방에서 북방을 버리고 남쪽에 양양이라고 하는 곳에 터를 잡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15년간 불교 교단을 만들어서 아니 불교 교단을 확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 15년간 스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첫째는 이 경전을 정리하는 경론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초기에 역경스님들이 중국에 와서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역경성은 한문을 잘 못하고 중국인들은 범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경을 하는데 많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에 대한 오류, 그 다음에 이제 문법에 대한 오류 이런 것들을 스님께서 쭉 이렇게 경전들을 보시면서 그런 오류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것이 틀렸느냐 중국어로 그렇게 해서 전부 이제 바로 잡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경전 목록을 만들게 되는데요. 종리 중경 목록이라고 해서 한나라 시대부터 이 도안 스님 시대까지 한역으로 경전된 모든 경전들을 다 모아서 이제 어떤 경전은 무엇이고 누가 언제 번역했고 하는 목록을 쭉 만들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한국은 조그마하니까 뭐 여기까지 그 목록 모으는 게 얼마나 쉬울까 싶지만 중국은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넓은 중국 지역에 이렇게 퍼져 있는 그 모든 목록을 떠도는 경전들의 목록을 모아가지고요. 이런 그 목록을, 아니, 경전들을 모아서 경론들의 목록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후대에 경전을, 목록을 만드는 사람들의 선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경전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가치를 지닌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스님이 이제 계율을 정비하게 됩니다. 계율을 정비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아직까지도 중국 불교의 초기 교단 시대이기 때문에 계율이 그다지 이제 정비되지 않아서 스님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잣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계율이 부족한 것을 깨달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자체 계율을 만들어서 이 교단을 중국 불교의 승려들에게 이 계율을 통해서 교단을 정비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401년에
구마라지 스님께서 장안에 오셔서 십속률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마라지 스님의 십속률이 완성되자 도안 스님께서는 자체 기유를 폐기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십속률에 따라서 교단을 이제 재정비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승려들은 출가를 하면 누구나 다 지금도 이렇게 석씨를 써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석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스님들은 우리처럼 속명을 쓰지 않고 이 석자를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석도안, 응?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지금도 이 석을 쓰는데요. 이것이 바로 도안 스님께서 이때 계율을 정비하시다가 스님들이 그 당시까지 우리처럼 뭐 저 이름이 소운이잖아요. 그 제가 성이 김소운이거든요. 내가 어디다 김소운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누구 어떤 스님은 뭐 박도안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속성을 쓰니까 이 속성을 버리고 출가한 사람은 누구나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가하는 순간에 바로 이 석씨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국 불교 승려들은 출가한 사람들은 성을 쓰지 않고 이 석자를 쓰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초기 중국의 이 승려 출가자들이 귀족 집안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비의 집안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천차만별의 그 지위와 그 다음에 귀천이 있기 때문에 승가가 평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님의 평등 사상에 맞추어서 이미 출가했으면 그 사람이 귀족이든 그 다음에 노비든 부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석씨를 씀으로써 사람들과 화합과 평등으로 교단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대단한 그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 스님들은 다 석씨를 써요. 근데 한 번은 제가 하바드에 있을 때 어떤 대만 스님이 이제 스님으로 이제 입학을 했다가 어느 날 이렇게 환속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대만에서 이제 미국으로 와서 영주권을 낼 때 이제 석씨로 이름을 쓴 거예요. 석, 뭐, 이렇게, 암흑에 이렇게 썼는데, 이제 한속을 했으니까 도로 자기 성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영주권 패스포드에 그냥 석씨가 남아있으니까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속을 했는데도 맨날 석씨를 써서 한번 제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이제 한속을 했으면 성을 바꾸지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영주권 낼 때 그때 스님 신분이라 석씨를 써갖고 지금 바꿀 수가 없다고. 그렇게, 그래서, 아, 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씨만 보면 그분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듯이 중국은 이때 그 도안 스님의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을 출가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성을 버리고 석씨를 쓰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한국 불교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쵸? 이렇게 누구나 다 뭐 이렇게 성보다는 석을 성으로 해서 하는 것은 난 한국 불교도 한번 좀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도안 스님께서 중국 교단을 나름대로 양양해서 15년간 교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도안 스님도 무수한 제자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도안 스님의 가장 위대한 제자가 바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공부할 여산 해원 스님이십니다. 여산 해원 스님은 여산에서 오랫동안 지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산 해원이라고 이름 짓고요. 스님은 334년에 태어나셔서 416년 동안 사십니다. 근데 스님은 이제 일찍이 21살에 도안 스님의 법문을 듣고 도안 스님에 귀의하는데요. 도안 스님께서 53세에 양양으로 올 때 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양양으로 도안 스님은 가시고 해원 스님은 여산이라고 하는 곳에 독림사라고 하는 절에 서 이제 주석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30년간 산문을 나오지 않고 수행 정진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여산 스님이 가장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업적은 뭐냐면 아미타 신앙. 우리가 지금 염불하잖아요. 그 아미타 신앙을 중국에서
활성화하신 최초의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당시에 명명만 유지해오던 아미타 신앙을 활성화해서 402년에 2년에 100년 사라고 하는 연불결사를 제자 123명과 함께 결성하게 됩니다. 100년 연불결사라고 하는데 100년사라고 하는 연불결사를 해서 사람들이 연불을 통해서 이 아미타불의 그 신앙을 통해서 이게 수행하고 정진하는 그런 이 100년 결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0년 결사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후에 정토종의 정토종은 정토 삼부경이라고 하는 세 가지 경전에 의지해서 정토종을 공부합니다만은 이 백년 결사는 반주 삼매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사 대중들은 엄격히 계율을 지키고 명상을 통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겸불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결사 대중들은 이 생에서는 연불 삼매에 들어서 아미타 부처님을 겸불하고 친견하고 죽어서 내 생에는 극락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을 하는데요. 이 백년 결사의 결사 대중들이 얼마나 수행이 투철하고 청정하게 살았는지 지금도 이 백년 연불 결사의 이 모범을 통해서 중국 불교가 이 청정성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도 이게 한혼이라고 하시는 분이 교단에 바람직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정화 사업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정화의 대상 중에 이 여산교단, 여산혜원 스님의 백년사 교단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이 청정하게 지내기 때문에 수행의 모범이라고 해서 정화 대상에 제외시킵니다. 우리가 왜 요새 그 개그 프로 보면 그런 거 있잖아. 형님 뉴스라고 아세요? 예? 아, 그거 보면 뭐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자지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그게 개그가 생각이 나요. 종교는 종교다워야 종교거든요. 이 종교가 진짜 종교답다는 게 뭐냐? 그게 뭐 같아요? 예? 종교는 수행과 청정을 통해서 나는 종교다워지고 종교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바로 이 여산 스님의 백년사 결사가 바로 수행과 청정성을 그대로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도 후대에 중국 불교에서는 청정하고 수행의 포범으로서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가 막 종교도 막 돈의 만능의 시대다 막 이런 것만 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 못하는 게 없다. 사실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이 종교 안에서까지 그렇게 돈돈할 것이 뭐가 그렇게 있나. 그래서 역시 뭐 돈이 있어야 먹고 살기는 하지만 그래서 역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를 세우는 것은 수행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게 이 백년사 연불 결사를 통해서 종교가 주종, 주인과 종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백년사의 혜원 스님의 업적으로서는 혜원 스님은 이 백년사 결사를 통해서 이 불교의 윤리관을 정립하게 되는데요. 스님은 사문 불경 왕자론이라고 하는 이 저술을 냅니다. 이건 뭐냐면 출가한 사문은 천자에게 예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인도에서는 출가자가 세속의 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세속의 왕도 출가자에게 예를 다하지만 이 중국에서는 이 천자보다 위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출가자들이 누구나 다 천자에게 예를 다하는데요. 근데 스님은 이미 출가한 사람은 천자에게 예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 불교의 윤리관을 정립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그의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책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가자가 출가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스님이 세우시는데요. 사실은
요즘도 우리가 그 정치하는 이 종교인들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자진해서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뭐 정치인이 꼭 부처님 같아. 그 사람들 이렇게 모시는 거 보면. 그러한 출가자들의 행위를 경계하시는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천자에게 예를 다해야 하지만 비굴하지는 말자는 거죠.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 출가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치인이나 천자에게 아부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불교의 윤리관을 세우신 것이 바로 이 이제 그 해원 스님이시고요. 이러한 두 분을 통해서 이 두 분의 도안 스님의 양양과 그 다음에 해원 스님의 여산 백년결사를 통해서 중국 불교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틀이 지금까지도 중국 불교를 계속 이어나오는, 그래서 중국 불교 승려들은 당연히 고기 먹지 않고 청정해야 하고 늘 염불하고 하는 그런 전통을 그대로 변형되지만 유지해오는 그런 유명한 두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현 스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법현 스님은 이제 최초로 이 인도, 중국에서 인도를 가셨다가 돌아오신 것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이 중국 승려들이 이 구법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사실은 중국에서 경전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경전을 인도에 가서 직접 구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경승들이 아니라 서역에 가서 직접 인도의 스승들에게 불법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두 번째 있고요. 세 번째는 부처님의 성지 순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 법현 스님께서는 399년에 이 장안을 출발해서 14년, 413년에 중국의 남쪽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근데 떠날 때는 11명의 도반들과 떠났는데 돌아오신 것은 법현 스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법현 스님이 서역으로 떠날 때 연세가 60세입니다. 대단하신 거죠. 돌아올 때는 벌써 74세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11명은 다 돌아가시고 가는 길에 돌아가시고 오는 길에 돌아가시고 법현 스님이 사람의 의지가 굉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현 스님이 그 14년간의 당신의 그 이 서역 구법기를 법현전이라고 하는 이 책에다가 이 쓰셔가지고요. 이것이 지금도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그 당시의 이 지역이나 종교, 철학, 사상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불법이 내한테까지 오기까지의 무수한 스님들의 희생과 그 다음에 정진에 의해서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중국인, 초기의 중국인 중에서 초기 불교를 완성하신, 초기 중국 불교를 교단을 완성하신 도안 스님, 그리고 해원 스님, 그리고 60세의 서역에 인도에 가셔서 74세에 돌아오신 법현 스님, 이렇게 세 분에 관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